자, 디펜딩 챔피언 시스타가 먼저 성공에 들어갑니다. 그 막내죠. 우리 네. 다솜양이 먼저 씁니다. 우리 시스타의 실력을 처음 보는 거라 긴장이 됩니다. 자, 디펜딩 자세 챔피언. 좋고요. 아, 8점. 달라요. 8점입니다. 다솜.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877. 자, 이렇게 되면은 22점입니다. 굉장히 퀴즈의 스타트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저 입술은 정말 전문 선수들만 알 수 있는 이 입술 아닙니까? 이걸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마솜이 역시 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모습까지 닮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민양인데요. 네. 민양이 주눅들으면 안 됩니다. 아. 자. 5점. 아, 나쁘지 않아요. 22점 대 11점. 네. 자, 소유입니다, 소유. 아, 다부진 표정의 페이. 43점 대 아. 자, 이제 에이스죠. 지아가 양궁에서 지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오, 네. 9점. 9점입니다. 자, 지아. 지아, 새로운 다크호스의 탄생입니다. 자, 지아, 지아요. 아, 지아 7점. 좋아요. 7점입니다. 지아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 지아의 탄생.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지아. 4점이에요. 아, 우리 지아 멋져요.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요정 같지 않습니까? 기능에 들어가고. 아바타, 예. 아바타. 아바타, 어, 아바타. 아바타요. 아바타 칭찬인가요? 자, 아, 9점이에요. 9점. 끝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윤보라. 9점이에요. 역시 보라. 역시 윤보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결승이 기대되겠는데요. 포미니테 시스타. 그렇죠. 자, 결승. 정말 기대됩니다.